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갔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about 7 마일이라고 그랬어요. 7마일. 1마일이 1.6km 정도 되니까 이 거리는 11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엠마오가 11km 정도 떨어졌는데 지금 거기가 어딘지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도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아니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내시는 동안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33절에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8절에 글로바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가 비록 열두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 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제자는 엠마오로 향해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19절부터 24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랬겠지요. 예수님은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와 있다는 생각을 하기나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그랬어요. 그리고 글로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다녀오면서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단 말이요.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낙심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자 그들은 소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승리를 안겨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서 소망 없이 살던 그들이 소망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로 기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들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이 갑니다. 게다가 몇몇 여자들이 전해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 죽음과 부활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인자를 채찍질한 후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때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부활 소식을 들은 그들은 오히려 낙심한 마음에 혼란스러운 마음까지 아마 더해졌을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었다면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야지 엠마오로 가는 걸 보면
아예 부활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 다 틀렸다, 끝났다 하는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우리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모든 경험으로 아니다 그러면 딱 결론 짓고, 누가 뭐라 그래도 에이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을 낙심하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항상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더큰 실망과 낙심에 빠질 수 있어요. 바라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결과가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나타나면 실망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도, 열심히 봉사하며 헌신해도 낙심할 일이 있습니다. 가정, 자녀, 건강, 공부, 시험, 사업, 사람과의 관계, 이런 속에서 여러 종류의 실패와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간증하면서 내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런 길을 가게 됐다, 힘들었고 어려웠는데 이렇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참 은혜롭고 신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 왜 저런 일이 저 사람에게만 있나? 나도 그런 비슷한 기도를 했고, 나도 기가 막힌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왜 응답이 없었나? 왜 저 사람에게만 응답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 부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계속 그러다 보면 낙심을 하게 되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죠. 시편 기자도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혹시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어떤 이유로든지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가슴 치고 눈물 흘리고 한숨 쉬고 답답한 상황에서 괴로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여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것처럼, 어느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찾아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향해 가던 사람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통행하셨습니다. 또한 무슨 일이냐면 낙심한 이유를 듣기 원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다가오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부활이 내게 소망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도 다가오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도 다가오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믿습니까? 찬송가 여러분들 교회 와서만 부르라고 그 있는 게 아니에요. 찬송가 좀 불러요. 찬송가 펴요. 300장 외우기도 쉬워. 300장 날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찬송가를 펴라니까. 응, 찬송가 펴.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신. 희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춤성 들리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와 원수를 이기네. 낙심이 될 때, 근심이 될 때, 캄캄할 때, 괴로울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에 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슬퍼하는가, 왜 그렇게 속상해하는가, 하나님께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근심도 낙심도 괴로움도 찬송으로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 때문에 낙심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그 제자들에게 책망하십니다. 당신들은 머리가 둔하고 마음이 무딘 사람들이군요. 어째서 당신들은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단순하게 믿지 못합니까? 당신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과 메시아가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번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미련함 와 더디 믿는 것과 무딘 마음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시고 나니까 날이 저물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을 강권해서 자기들이 묵을 처소로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식사를 함께 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던 것 같아 성경에 보면 빵을 들어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기도해 줄 때 그때서야 바로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지 알아보았는데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낙심했던 그들의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낙심한 우리들의 마음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성경을 들고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선언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들 속에, 예수 믿는 우리들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은요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아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줍니다. 고민의 수준을 변화시켜요. 고난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달라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은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향해 갔어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갈까 말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가자며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즉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마음의 뜨거워짐을 경험한 사람은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하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가슴 뜨거움을 체험한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들에게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군중들 예루살렘에 그대로 다 있지요. 로마의 군인들도 그대로 다 있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다 그대로 있습니다. 바뀐 건 딱 하나, 그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들의 마음에 불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부활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면 담대해집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가슴에 품은 것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비밀이 왜 비밀인지 아세요? 비밀이 왜 비밀일 것 같으세요? 비밀이니까 비밀이에요. 근데 비밀이 지켜지던가요? 비밀을 품고 있는 사람은요 참지 못해서 말이 새나갑니다. 이발사가 임금의 머리를 자르러 갔다가 임금의 귀가 당나귀 귀인 걸 알았습니다.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말하면 죽는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귀가 당나귀 귀인 걸 안 이발사는 미치겠어. 말하고 싶어서 참다 갈대밭에 구덩이를 파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걸 들은 갈대가 미치겠어. 갈대가 흔들리면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소문을 냅니다. 비밀이요?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이거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이건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다. 그러려면 하질 말아야지. 너 이거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말합니다. 꼭 말해요. 왜? 비밀을 간직하기가 어렵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살 수가 없어. 하늘의 비밀을 감출 수가 없어. 그래서 가슴 뜨거워짐으로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다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믿음의 선조들과 같은 담대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다가오신다는 거, 예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크게 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말씀 중에 가슴 뜨거워짐으로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셔요. 예수님을 만나고 담대함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들처럼 여러분 말씀을 통해 가슴 뜨거워짐으로, 말씀을 통해 새로운 삶으로 하늘 소망으로 산다면 그 하늘 소망을 전하며 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